GG야, 암프리스타일 래퍼 닥터 K야. Everybody, put your hands up like this, yeah. 이게 바로 제 스타일. It's my style, yeah. Let's get it. 이제 다시 옛날 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현대건설, GS건설 안 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더 이상 사과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2주 동안 사과했으면 됐죠. 예야. 왜 빨리 손절하지 않았느냐 저에게 물어보셨죠. 그럼 손절하라 할 때 왜 손절 안 하고 버티냐 다시 대묻고 싶습니다. 예야. 후. 예야. Next verse. Come on. 무방할 때부터 까지기만 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20% 대우조선 해양 날아간 거 기억 안 나십니까? 먹고 먹고 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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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먹고 예야. 한번 까지니까 손가락 밑으로 팍팍 꼽습니까? 예야. 손가락 꼽은 새끼들 잘 들어봐. 내가 무너질 것 같아? No, that's not no. 네가 꼽은 손가락처럼 이 인상 개막장 밑으로 꽂혀 예야. 네가 나에게 악담하는데 나도 못할 이유 없다 예야. 나 인성 그 정도밖에 안 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준다 예야. 후. Come on 예야. 자, 입에 달면 삼키고 조금 쓰면 내뱉고 수틀리면 안면 몰수 예야. 뒤통수 팍팍 때리고 뒤돌아선 사람들 두고 보십시오. 구독자들 연락이 많이 나갔어요. 예야. 상관없습니다. 남아있는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니까요. 예야. Let's get it. 예야. 뒤통수 누가 치기는 바로 너. 농담이다. 농담이야 농담. 예야. 자, 더 이상 정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상처 받으니까요. Let's get it. 예야. 자, 이번 시간 프리스타일 랩부터 시작했습니다. 뭔 뜬금없이 주식 방송하는데 프리스타일 랩부터 시작하느냐 할 수 있는데 닥터 K는 원래 가수 출신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제 느낌 랩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3월 15일 금요일이죠. 이제 한 주간 지나갔으니까 스트레스도 좀 풀 겸 그리고 최근에 방송 좀 자제했었어요. 자수가는 의미도 좀 있었고요. 아까 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하노이 발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조금 컨트롤이 필요했고요. 이제 다시 예전처럼 또 뭐 방송을 가열차게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서 이제 다시 새롭게 예전처럼 다시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황 점검부터 하죠. 자, 코스피 시장 0.95%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93 하락했습니다. 자, 저는 말씀드렸어요. 시장 윗방향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윗방향 같습니다. 만기일 전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뭐 올라간 거 보고 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쪽팔리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일 전날 방송 보시면 있어요. 저는 윗방향 같아요 했습니다. 위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틀린 바 없고요. 자, 갑자기 기간이 6천억 규모로 매수가 들어오고요. 선물 지금 조금 줄였습니다만 12,000개까지 장중에 외국인 매수했습니다.
13,000계약이네. 와. 그죠? 12,800. 그죠? 자, 이것이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채팅방에는 날려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거 지 마음대로 다 날라가 버렸는데요. 추세선을 끄면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끌수 있고요. 자, 위에서 추세선을 끄면 또될수 있는데 어떻게 끄면 되냐? 이렇게 끄면 돼요. 그래서 지지 저항으로 보면 여기가 깨진 저점 부위고 반등할 때 여기가 매치가 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처져 버리면 안 처질 수도 있는 권역인데 20일은 안 깼어야 되는데 하노이에서 북미회담 결렬로 인한 상황 때문에 확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기일까지의 선물옵션 포지션에 기관의 의원님들이 포지션이 하방으로 단기간 좀 잡혀 있는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난 이후에 이제 틀거 틀었으니까 상승 방향으로 가도 문제없다. 그런 포지션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분석하는 기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 2134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다 했고 지지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60일과 120일 인근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기는 지지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돌파된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장에서 지지할 것이다 했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상방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그냥 슬쩍 올라간 게 아니라 기관이 갑자기 6천억 샀어요. 새판 짜겠다 이건 같아. 이제 만기일도 지났고 외국인도 12,000계약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13,000계약 가까이 샀거든요. 자, 전일 보여드렸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보여드렸다? 기간별 누적 순매수를 보여드리면서 자, 이게 지 마음대로 다 흐트러졌어요. 자,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그죠? 3개월 동안 12월물 이후에 3월물에 물량을 사오던 것을 청산했는데 거의 이제 뭐 또이또이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 거의 보합 비슷하게 다 밀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새판 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위쪽으로 다시 이제 들어 올리면서 새판 짭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어디 갔냐? 나와라. 마우스가 자꾸 이상 안 보여요. 잠깐만요. 마우스 안 움직여요. 됐어요, 이제. 배터리는 있는데 왜 이러지? 자,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만약에 이게 뭐가 렉이 걸립니까? 왜 자꾸 멈추죠?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합니다. 배터리 교체 한번 해볼게요. 배터리 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불도 들어오는데, 배터리 문제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배터리 문제였으면 좋겠어요. 컴퓨터에 문제 있으면 안 돼요. 배터리 문제 모양입니다. 잘 되네. 됐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날, 여기 강하게 뚫어버리잖아요? 기관 외국인,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 좀 나왔는데 기관이 다 받았어요. 6천억 같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최근에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그래서 반등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미루어 볼 때, 만기일 때까지는 갑자기 급락,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할 상황 때문에 옵션, 내지는 선물 하방으로 포지션 좀 잡았던 거 적당하게 청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윗방향으로 다시 터는 새 판, 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풀베팅 들어갔습니다. 풀베팅 들어갔고요. 그래서, 다른 상황들이 안 좋은 상황이 별로 없어요. 미국도 괜찮아요. 그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뭐 약발 떨어졌다고는 합니다만, 좀 천천히 가겠다고 합니다만, 크게 우려할 바 없는 상황이고, 그죠? 브렉시트, 새로운, 안, 영국에서, 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만, EU 측에서도 조금 시간, 3월 29일로 아마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 주겠다. 그런 뉘앙스들 때문에, 유럽도 별 문제 없어요. 중국도 휘청휘청 상당히 등락폭 상당합니다만 양호한 흐름이거든요. 고점에 박스권 이중바닥 스타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못 가야 될 이유는 단지 북미 간의 회담 결렬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시장에 반영될 만큼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동안에 외국계 매도 좀 넘으로 해서 달러 수요가 필요했습니까? 환율이 조금 고점, 박스권 상단 부위로 강하게 갔다는 것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 이것은 양날의 또 검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수출주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너무 고점으로만 치닫지 않으면 환율 적정을 하게 저 정도 간 거는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도 지금 현재 오늘 별 문제 없어요. 미국 다우 선물 0.21 상승, 나스닥 선물 0.42 상승. 오늘 또 추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상승폭이 이렇게 엄청난데, 조정 얼마 못 받았다는 거죠? 안 받았다는 거죠? 양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베팅 들어갔어요. 우리 포트폴리오 또 새롭게 더 추가 앤드, 청산. 자, 포트폴리오 벌게요. 벌겠습니다. 자, 사자마자 HLB 생명과학 여기서 4 하고 난 다음에 그냥 4% 넘게 날랐고요.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4한 이후에 플러스 마감했고요. CJENM 4한 이후에 1.8 날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종가에 더 올랐고요. LG생활건강 여기서 사서 그죠? 여기서 사라고 살수 있는 자리다 했고 여기서 3분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살아서 지금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몇 프로 올랐습니까? 근10% 올랐어요. 그죠? 차익 실현 다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140만 원 간댔어요. 135만 원 첫 번째 목표치, 두 번째 목표치 140만 원을 했는데 적당히 욕심 안 부리고 처지는 거 보고 다 던졌어요. 이제. 다 던진 거를 HLB 생명과학 엎어쳤단 말이죠. 사자마자 4% 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죠? 추가 매수 의견대로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은 마이너스 아니다는 거죠. 사자마자 추가 매수분은 4% 날랐고요. 그죠? 4%더 날랐죠. 정확하게 하면. 아무리 퍼스픽은, 그죠? 이거 페이크다. 페이크일 가능성 있다. 그래서 안 던졌어요. 갑자기 안 들어오던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기관도 매수세 들어왔네. 이거 뜨면 21만 원권은 충분히 갈수 있어 보이니까 만약에 월요일날 이거 뜬다면 추가로 LG 생활건강처럼 더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비교적 장중 내내 붙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It's my turn 하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서 장이 적절하게만 있으면 삼성전자 반등할 가능성 높다 생각합니다. 그죠?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 삼형제 별로라 그랬습니다. 별로인 상황 아직까지 그대로죠. 유지입니다. 하락 추세 유지입니다. 하락 추세 유지. 자, 반론 제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뭐 끝내주기 잘 갔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그죠? 끊어먹고 난 이후에 사라고 말한 적 아무도 없을 겁니다. 크게 좋은 거 있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하락 추세니까요. 그러면 네가 말했던 HLB 생명과학은 여기서 사라고 여기까지 가서 청산을 못해서 그렇지. 그죠? 다시 대번 올라옵니다. 왜 그러느냐?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상승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한 게 1번 눌러 예야. 그래서 하락 추세에 박박 끼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보다는 HLB 쪽이 훨씬 낫다 했고 HLB 대본에 여기 권역에 바이오가 지지부진해도 HLB 생명과학 대본에 4% 올라간 거 보이십니까? 그것이 추세입니다. 추세.
야, 네가 말한 거좀 올랐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거 아니라고요. 그것을 대입을 해보시라니까? 틀린 말이 크게 있는가? 평소와 다른 이야기 한거 있는가? 하락 추세 돌려내니까 대번 7% 올라가고 여기서 그랬어요, 어저께. 여기 앞전상 보셨죠?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7% 대번 반등도 하니까 여기 좀 까졌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반등할 거예요. 대번 반등합니다, 4%. 내일 더 가면 플러스 납니다. 지금도 플러스입니다만, 그죠? 그런 메커니즘 잘 공부해 보시라. 셀트리온 삼형제 벨로라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밑으로 쳐졌어요. 셀트리온 밑으로 헬스케어 대번 까졌어요. 올라갔습니까? 저 위에 있습니까? 별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위를 돌파한 것까지는 좋은데 21, 60일 돌파한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된대는데 대번 다 밀려버렸어요.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예요. 원위치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한 메커니즘 하락 추세를 자꾸 고집하기보다는 미련 버리지 못하고 물려있는 셀트리온 자꾸 그죠? 미련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좋을 거 없어요. 추세 20만 원 무너지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나 반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밑으로 20만 깨지면 오늘 매수한 분 계시거든요. 밑으로 20만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바이오주 다 휘청했는데 아침에 그랬습니다. 다 던져라 그랬습니까? No! No! 이거 신용 물량 내지는 그죠? 미수몰빵 한 사람들 반대매매 넣는 거다. 홀딩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판단 틀리지 않았어요. 차 엄청 밀림. 그죠? 레이언님 조심해 오세요. 빗길. 자, 싫어요. 몇개 눌러지는지 한번 볼게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지금 누르고 난 다음에 확인할게요. 싫어요 막 꼽던데, 오늘도 몇개 꼽았는가 한번 볼게요. 싫어요 꼽은 새끼들아, 잘 들어봐. 형 이야기. 틀린 이야기 크게 있는가? 응? 그래서, 유독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뿐입니까? 화장품 관련 유독 강해요. 화장품하고 바이오 찍었는데, 가요. 찍은 게. 그죠? 실효에 두개 꼽혀 있네. 병신 같은 것들이. 야, 구독 해제 좀 해라. 응? 구독 해제 좀 해. 너희들한테 들려주고 싶지 않아, 이거. 어? 뭐를 너희들한테 들려줘, 이거. 응? 실효에 계속 누르지 말고 오지 마. 응? 누군지 알면 대본에 그냥 오지 마. 아니면 형 하는 거 보고 배 아파하든지. 알겠지? 응? 한번 까졌다고, 응? 손가락 밑으로 팍팍 꼽냐?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 좋아요 눌렀냐? 응? 계속 까지는지, 아니면 만에 차근차근 하는지 안 봐. 그럼 돼. 됐고요. 그래서, 어느 업종으로 순환매 들어온지에 대한 포착. 틀리지 않고 있다. 그죠? 전 세계가 쇼크를 먹은 하노이 협상 결렬.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상황에서도 계속 물먹는지, 아니면 차근차근 만회하는지 보라고. 등신처럼 못 끊고 빌빌대고 있으면서 손가락 밑으로 꼽지 말고, 응? 자, HLB 생명과학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2만원 가면 끊어낼 건데, 상황 봐서, 이러한 상황 나오지 말한 법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 그래서 욕심 좀 부렸어요. 저는 이렇게 솔직한 남자입니다. 19,800원에, 이러면서 아침에 좀 뜸들였어. 그죠? 좀더 들고 갑니다. 여기서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끊었어야 되는데. 단기 목표치 2만 원을 해놓고. 이렇게 솔직한 남자예요. 그죠? 뭐 은근슬쩍 안 넘어가. 그래서 이제 타이트하게 한다고 다시 한번더 마음 추스렸습니다.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사고팔고 한번 해볼게요. 못 따라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올라가면 21만원 보여요. 그죠?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다 했고 LG생활건강 먹었으니까 적당하니 먹었으니까 더 가는 건내거 아니고 처지고 눌려주면 130만원권 오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팬놈 또 팰 겁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올라가면 무조건 풀었습니다. 하나케미칼 요새 태양광 쪽으로 좀 매수세 들고 있어요. OCI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은 뭐 조금 다른 범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죠? 자 그리고 CJENM 자 지금 엔터주들이 맛이 갔지 않습니까? 엔터주 맛이 갔어 그죠? 그러면 대안으로 엔터테인먼트가 꼭 기획사만 있습니까? CJENM 방송 제작사도 있다.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사자마자 1.8 날아갑니다. 그죠? 이게 펄했거든요. 바로 여기 위로 날아가 종가로 끝납니다. 종가 매매 퍼펙트 사자마자 1.8% 그죠? 이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추세 다 돌려냈거든요. 틀린 거 있습니까? 중구야 형이 평소하고 다른 이야기 아니야? 아까하고 똑같잖아. 돌려냈고 그지? 이것도 돌려냈고 여기서 샀어. 뭐 잘못된 거 있냐? 평소하고 다른 거 있냐고 그지? 평소하고 다른 거 없어요. HLB 생명과하고 똑같아. 그죠? 그거 포인트 하나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몸에 베이셔도 나중에 큰 낭패 안 봅니다. 이런 것만 하셔도 큰 낭패 안 본다고. 이런 데만 들어가도 큰 낭패 안 본다고요.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는 초입에만 들어가도 초입에 못 들어갔으면 눌림목에만 들어가도 크게 안 망한다고요. 그게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입니다. 대전제예요. 대전제. 그죠? 무료 방송, 아, 무료 채팅방에도 여기 인근에서 날려줬지 않습니까? 다시 뜬다고. 여기, 딱 여기서 날려드렸어. 바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갔어. 사자마자 바로 4% 날랐어. 그죠? 날랐어. 위로 아무도 추춤 안 하고. 시장 판단도 안 틀렸어요. 상승한다 그랬어. 만기 전날. 지가 뭐라고. 올랐습니다. 올라갑니다. 강하게 올라가. 기관 외국인이 갑자기 미친 듯이 사. 저는 만기일 전날 올라간다 그랬고 상방이라 그랬고 맞잖아요. 그죠? 방송 다 올려놨으니까 차근차근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로 그랬는지. 그리고 믿을만하다 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그죠?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면 방송 밑에 보시면 안내 있어요. 1:1 카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카페 연결도 되니까 회비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같이 하실 분들은. 시장 판단은 논란 적 너무 많다. 종목은 많이 안 놀랬어? 그 말 그 뜻 아니라는 거 알고 있다. 저는 겸허하게 여러분들 검증을 기다리겠습니다. 손실도 있을 수 있죠. 손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넉아웃 되느냐 바로 뻗어버리느냐 아니면 빨리빨리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만회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뒤통수 친다니까 본인들이 뜨끔뜨끔한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본인들이 뒤통수 안 쳤다 생각하면 뜨끔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또 특징은 베이시스 1포인트 가깝게 장중에 그죠? 강한 베이시스 스프레드 보여주면서 선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게 오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선물 13,000개약 가까이 외국계 들어왔어요. 판을 새로 짜겠다는 겁니다. 그죠? 바이코리아 좀 하고 싶었는데 북미 배담 결렬도 좀 있고 참 만기일 때까지는 일단 포지션 있으니까 적당히 하자. 그러나 하나 우려되는 게 있어요. 콜옵션 130억 개인이 샀어요. 이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긴 한데 그러면 월요일날 약간 휘청휘청하면서 이거 약간 조지일 수도 있는데 큰 흐름이 그죠? 지금 상방으로 쏘았기 때문에
130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6천억 샀어. 그죠? 선물도 거의 뭐 한 7천억 이상, 7, 8천억 산 것 같은데 금액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6천억이니까 아까 한 7천억 가까이 산 거거든요. 대충 제가 이야기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130억 조지자고 이거 위로 보내고 싶은데 뭐 보내지는 않는다. 안 보내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번엔 그럼 3번 눌러 예야. 그러나 나중에 올라가는데 계속 달라든다든지 하면 한번 출렁출렁하면서 조금 조져 나가면 별 문제 없거든요. 월물 초기 때문에 조질 기회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큰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어? 홀 130억 샀어? 까불고 있어? 좀 기다려. 딱 이렇게만 하고. 그죠? 별 문제 없다. 앉아 번호 누르는 건 아무 문제 없이 잘 뜨네요. 됐어요. 그러면. 진희님 반가 반가. 자, 닥터K가 즉흥적이지 않아요. 하나케미칼, CJENM 계속 이틀, 2, 3일 전부터 계속 여기 올려놓은 거 보셨죠? 요거 포인트 나오고 있으니까 보세요. 똑같잖아. 하락 추세 돌려내고 딱 살만한 위치 오고 있으니까 딱 살만한 위치 오고 있으니까 딱 고르고 있다가 포인트 딱 놓으니까 바로 사, 사 하니까 바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즉흥적이라고 그럽니까? 있어. 있어요. 즉흥 발음이 안 되네. 즉흥적이지 않다. 형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아주 치밀하다. 오히려 트리플 A형이다. 꼼꼼하다. 누군지 알겠다. 넌 잘 몰라. 제이야, 넌 잘 몰라. 야, 방송을 오늘 아침 생방송 틀다가 뭐가 잘못됐다 싶어서 한 2초 있다 껐거든요. 근데 실어에 딱 꼽혔어. 야, 미친놈 아니에요? 구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 미친놈 다 봤어. 구독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방송 플레이 시킨 거는 나중에 제한테 기록이 남아요. 보니까 플레이 시간 2초인데 실어에 하나 꼽혀있어. 그럼 황당한 거 아닙니까? 황당해요. 황당해. 자, 오늘 포인트도 여기, 그죠?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 딱 보이고 4, 그죠? 성공. 여기도, 여긴 약간 선침해, 그죠? 왜냐면 1봉이 더 우선시 된다 했으니까 4, 여기부터 4 그랬어요. 사자마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죠? 사자마자 여기 부욱 날랐다고. 여기 아시겠습니까? 유료 회원 계시던 분들이 부탁을 하셨어요.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에 너무 똑같이 다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매수 포인트 나올 때 차별성 주십시오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별성 주고 있습니다. 그죠? 4 날라왔어요. 4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4 올라갑니다. 4 그랬어. 올라갑니다. 올라가. 지금 레이언 홍님 계시죠? 현금 10% 남았다고 4시 반에 카톡 날라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닐까요? 다 질러버리세요. 삼성전자 올라갈 것 같다. 월요일로 올라가면 대박이에요. 봅시다. 지금 몇 시입니까? 5시 55분. 다닐까? 매수 단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아까보다 더 올라가 있으면 완전 대박인데 올라가라. 시간 내에 다닐까? 올라가지는 못했네. 그죠? 보합이에요, 보합. 그죠? 아직까지 10분 남았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상관없어요. 오늘 못 올라갔잖아요. 의미하는 바 있다고요. 의미하는 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살짝 쉬어줬어요. 그죠? 왜? 다 데리고 가면 지수 너무 많이 올라가거든요. 딴 거 버겁잖아요. 그죠? 막 5%씩 날아가고 하잖아요. 이것도 2% 3% 가면 어떻게 된다?
지수가 1%대가 아니라 지수가 막 2%대 날아가야 된다고요. 2%, 1%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해된다. 7번 눌러. 이해. 지수가 1%가 아니라 2%, 3% 막 날아간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 살짝 스톱 시켜놨어. 하이닉스도 비교적 많이 안 올랐어. 1%. 그죠? 그러면 월요일날 딴 거 주춤할 때, 그죠? 많이 올라간 거 좀 주춤할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 매물도 넣고. 그때 삼성전자 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사라 그런 겁니다.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레이안님, 그런 이유로 사라고 했다고요. 그죠?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비교 한번 더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훨씬 나을 거라 그랬어요. 하이닉스보다. 하이닉스가 더 빠졌어. 일단 추세도 훨씬 더 무너졌어요. 아마 반등도 삼성전자가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밑에 두 개가 받치고 있죠. 하이닉스 위에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어요. 그죠? 밑에 받치고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잘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올라가도 대본 튕기 내려올 가능성 높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도 여기 46,000원까지는 훨씬 올라가기 용이할 겁니다. 기관이 대박 담았어. 370만 주 담았어. 대박. 최근에 안 담든, 최근에 없던 가장 강력한 매수세 들어왔어. 그죠? 외국인 대박 던졌네. 아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 돼요. 그죠? 혹시 아직도 현대건설, GS건설 안 던진 분 계십니까? GS건설 물론 강한 반등세 나와서 조금 더 노려볼 수는 있으나, 그죠? GS건설을 뭐 조금 더 들어간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와, GS건설 강하네 확실히. 그죠? 여기 저항대라 그랬거든요. 안 밀리고 적당하면, 그죠? 여기 출렁출렁할 때 뭐 그 뭡니까, 챙겨 나가고 딴 데 갈아탔으면 손실 없어요. 여기서 한 1% 더 간 거, 여기 4% 더 가고 했기 때문에 이거 던지고 HLB하고 매수하란 거 잘못된 판단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도 안 팔고 들고 있다. 벌써 팔아라 했고 이쪽으로 갈아탔으면 훨씬 더 양호한 상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손실 났다고 무조건 안 던지면 그 손실이 회복이 빨리 되면 좋은데 회복이 빨리 안 되면 계속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손실 났는데 어떻게 던지느냐, 손실이 너무 커서 못 던진다, 그런 분 계신데 붙들고 있는다고 그 손실이 만회 잘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제 진짜로 마지막으로 더 이상 현대건설, GS건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2주 동안 죄송하다 했습니다. 이제 말씀 안 드려요. 저만큼 사과 많이 하는 사람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까지기만 했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레이스 내용들 다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 보세요. 먹은 게 훨씬 압도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사과하고 있어요. 죄송하기 때문에. 어떤 돈인지 내 돈 아니다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 안 한다고요. 저만큼 방송에서 사과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십시오. 더 이상 이제 안 합니다. 할 만큼 해드렸어요 이제. 자, 그래서 오늘 페이스 자, 다 돌려내고 예전 페이스는 이제 찾아가겠다. 그죠? 뭐 부끄러워서 뭐 숨어있었고 그런 지질한 행동 저는 안해요. 아시겠습니까? 어저께 또 수익 났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고. 그죠? 제 개인 매매 레이스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18승 1패입니다. 18승 1패. 18승 1패고 수익률, 수익 1298만 5천원입니다. 뭐 니 버는 것만 올린 거 아니냐, 그런 쪽팔린 행동 안 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죠?
이것도 계속 보여드리는 것도 참, 좀 귀찮기도 귀찮은데, 하도 안 믿으시니까 눈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죠? 대략 근사치로, 15,000원 모자라는데, 그냥 1,300만 정도로 생각하고, 1,300만으로 기록해놓고,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랍니다. 요거는 그렇게 해놓고, 1,300만 원에 대한 기록은, 요걸 더 이상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보신 분들이 나중에 뭐 어떻게 믿냐 하면 방송할 때다 봤다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플러스 1,200 98만 5천원 98만 5천 생방 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뭐 사는 족족 깨집니까? 그죠? 이거 보고 와, 매매 타이밍 좋다고 믿고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많이 참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 있어요. 자, 무료 방송. 아, 시작한 지가 2017년 2월 18일입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제 2년하고도 1개월 다 됐죠? 왜냐하면 2월 18일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 결혼 기념일이에요. 근데 집사람하고 어디 좋은 데 가지 않고 방송 시작했습니다. 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웃긴데, 제 결혼 기념일도 잊을 수 없어요. 외우기가 쉬워요. 요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28. 2월 18일이기 때문에. 아,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방송 시작했나라고. 그리고 제가 유료 시작한 날도 잊을 수가 없어요. 2월 1일로 일부러 날짜를 딱 고정 딱 그날 딱 해가지고 딱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날짜 두 개는 잊고 싶어도 잘 잊혀지지 않는 날짜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달부터 상당히 조금 진통이 있었는데 자뭐 한번쯤 거쳐야 될 통과 의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잘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리하도록 하죠. 시장이 강한 매수세 돌았습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던 기간에 대량 매수세 6천억이 돌았고요. 그리고 선물이 장중 최고로 13,000계약 가까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방향 전환을 나타내는 신호탄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이제 더 강하게 반등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 확 몰았고요. 보유 종목군들, 다 빨갛습니다. 그죠? 종목군들 선정하는 건 나쁘지 않다. 다시 한번 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트레이너로서 역할 계속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안내 나가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 방송하고 있고요. 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8시 40분은 제가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사람 되기 싫거든요. 유동적입니다. 한번쯤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그 시간에.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구독 눌러주시고 지나간 실시간 방송들 전부 다 녹화 다 해놨습니다. 아침 방송 거의 빠진 적 없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실시간으로 사 팔아 했던 내용들 보시면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슈퍼챗 기능도 있어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도 있으니까 공식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슈퍼챗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추천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아마 저녁에 외국인 형들 삥 뜯는 크루드오일 방송 아마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